안녕하세요. 저는 이제 담원기아에 소속되어 있는 탑라이너 칸 김동호라고 합니다. 그래도 오늘 순위표를 보니까 한 경기 이제 바로 지면은 바로 6등권으로 밀려나게 되더라고요. 5승 3패 팀이 네 팀이나 있다 보니까. 그래서 좀더 치열한 경기를 예상했고, 이제 경기 내에서도 되게 초반에 힘들었던 때도 있고, 엎치락뒤치락도 했기 때문에, 그래도 요새 팀들 다 잘해서 방심하면 역시 안될것 같습니다. 1라운드를 돌아보면 당연히 위기 상황도 많았고, 그 위기 상황을 잘또 헤쳐나가는 게 강팀의 면모가 아닐까 싶습니다. 일단 써메이 선수가 확실히 되게 라인전이 강하고, 이제 그에 맞춰서 크로커 선수도 그거에 맞는 플레이를 잘 하다 보니까 이제 좀 힘들었는데, 이제 그거와 별개로 또 저희 팀에서는 저희 팀이 할수 있는 플레이를 잘 하다 보니까 이긴 것 같아요. 요즘 세상이 또 어떤 시대입니까? 다 이성이 먼저 앞서야 되는 시대가 아닐까요? 감성 당연히 좋지만 저는 뭐 옛날부터 감성팔이 별로 안 좋아했기 때문에 이성으로 똘똘 뭉쳐서 다음 경기도 좀 감성적으로 화날 수는 있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우리 팀이 어떤 플레이를 하는 게 좋을까 많이 고민해보고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비에고란 챔피언 특성상 라인전이 강하다 보니까 그 라인전 강한 걸 토대로 안 죽고 잘 굴려야 되는 픽이라고 생각해요. 이제 그래서 상대가 가져간 이상 저는 이제 그 비에고가 할 플레이의 반대 대척점을 찾아서 잘 플레이해야겠죠. 저희는 하던 대로 하면 되고 돼서 상관없는데 아무래도 자기 라인을 하던 사람이 이제 다른 라인을 할때 부담감도 있을 테고 이제 좀 어렵기도 할 거예요. 자기가 여태까지 해왔던 거하고 좀 다른 롤을 이제 시도해야 되니까. 그래서 그 선수들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. 제 생각엔 진짜 허수가 원딜로 쭉 갔어도 혼나지 않고 어느 정도 혼낼 만했을 것 같아요. 이제 다 잘하는 선수다 보니까. 발분이 지금 되게 슬로우가 강하다 보니까 좀 근저 부루저 챔피언. 뭐 전 패치랑은 이제 크게 챔피언에서는 크게 갈리진 않을 것 같아요. 이제 뭐 탱커템이 새로 나왔다고는 해도 아직까지는 신성한 파괴자 아이템이 더 강한 것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요소가 맞물려서 또 이제 탱커가 나오는 건 물음표입니다. 2라운드는 뭐 저희가 졌던 팀들을 상대로 다시 이제 이기는 게 1차적인 목표인 것 같습니다. 팀플레이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팀플레이가 있기 이전에 개인기량이 어느 정도 올라와야 이제 그 팀플레이를 할수 있는 거라서 일단 개인기량을 계속 끌어올려서 나쁠 게 하나도 없어서 그냥 개인기량을 많이 끌어올릴 생각이고 뭐 저희 팀의 팀플레이는 괜찮은 것 같아요. 뭐 100점 만점이라고 하면 당연히 100점 줄 정도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반타작 이상은 한것 같아서 70점 정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한화생명 같은 경우에 일단 미드라이너 초비 선수가 굉장히 이제 잘하는 선수로 유명하잖아요. 이제 그에 맞춰서 저희 쇼메이커 선수도 잘하는 선수다 보니까 미드를 중점적으로 해서 게임이 이제 어디 쪽이 잘 풀어나가냐 싸움일 것 같습니다. 근데 뭐 한마디 할게 없이 요새 너무 잘하는 것 같아서 뭐 굳이 하자면은 살살 해줘라. 한번 봐주라.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 남의 상처를 그렇게 들쑤시는 그런 행동 당연히 다 천벌 받으실 겁니다. 다들 다 돌아가실 거예요. 돌아갈 거예요, 여러분들. 나중에 여러분들이 군대에 들어갈 때도 그렇게 할수 있나 봅시다. 뭐 경기력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나쁘지 않은 경기력 유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잡념들은 다 떨쳐버리고 게임 하나에만 몰두하고 굉장히 많은 집중과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. 이제 그런 만큼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. 뭐 카는 현역입니다. 맞는 말이라서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. 원래 팩트가 제일 아프다고 하잖아요. 아팠습니다. 다들 행복하세요.